전 세계가 변이 코로나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도 영국발 변이 코로나가 유입됐습니다. 어제 중국 보건당국은 코로나 확진자 중에 변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2명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베이징 남부 5개 지역이 봉쇄됐는데요. 베이징 다신구에서 발생한 코로나 감염 사례들이 영국발 변이 코로나로 추정되는데 어제 다신구에서는 6명이 확진됐죠. 이미 유럽 국가들은 변이 코로나 공포에 문을 걸어 잠근 상황입니다. 독일에서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전면 봉쇄가 다음 달 14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네덜란드는 변이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야간 통행 금지령을 검토 중인데요. 만약에 실행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네덜란드에서 통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국부터 남아공, 브라질, 미국, 일본까지 세계 곳곳에서 변이 코로나의 새로운 형태가 발견되며 각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투데이였습니다.